찹쌀떡. 중독 언니네 떡볶이래요. 중독 언니네. 이름이 특이하네. 그냥 언니네 떡볶이가 아니고 중독. 아, 중독된다 할 때 중독. 근데 이게 진짜 조리법이 간단하더라고요. 물 넣고 떡 넣고 그다음에 소스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고요. 순서는 없고요. 네, 막 넣고 전자레인지에도 똑같이 하면 된대요. 그래서 똑같이 다 붓고 그냥 전자레인지 2분만 돌리면 쫙 해서 이렇게 떡볶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라면 끓이는 정도 수준만 되면 하겠네. 내가 라면은 잘 끓이는데 이거 이 정도는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용도별로 다 다르죠. 그다음에 또 있어요. 짜장 그리고 여긴 크림. 크림 소스 이렇게 두 종류가 있대요. 떡도 그건 밀떡. 네, 밀떡. 얘는 쌀떡. 쌀떡.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딱 있대요. 교수님 맵다 그러셨잖아요. 네. 매우면은 여기 치즈 스틱도 있대요. 그건 뭐야,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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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데? 맛있네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이거. 이게 주문이 스토어 중독 언니네. 네, 거기서 가능하대요.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전화번호는요 010-2340-8908 일로 전화하면 되고 3만 원 이상 시키시면 무료로 배송된다고 하는데 이게 쌀떡은 세포하고 그다음 소스 세 가지가 만 원. 만 원. 그다음에 밀떡은 밀떡 네 봉하고 소스 네 종류가 만 원. 수제 치즈 스틱인데요. 어. 저희가 지금 네 개 구워 먹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10개들 위에 원래 인터넷가는 12,000원이래요. 근데 네. 저희 사건을 해 시청자분들한테는 만 원에 주신대요. 그러니까 치즈 스틱 하나에 1,000원꼴. 엄청 크고 어. 아,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에. 이거 진짜 사기 아니에요. 이거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제 먹어도 되나요? 더? 예. 미제 사건입니다. 부여 노파 살인 사건인데요. 부여면 충남에 있는 거죠. 충남 부여. 네. 이 사건, 미제 사건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예 용의자도 특정이 안 된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용의자는 있는데 이게 이제 재판에서 아니면은 뭐 용의자 선상에서 아예 배제가 돼서 영구 미제라고 하죠. 이런 거는. 그런 게 오히려 더 골치 아픈 미제 어떤 네, 면에서 보면. 네. 네. 뒤에 두 번째 말씀드린 케이스인데요.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9일입니다. 충남 부여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요. 70대 노인이 아예 특정을 하셨어요. 사위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사위에 그렇죠?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알려져 있어요. 네. 이렇게. 근데 사위라고 분명히 이렇게 특정이 돼 있는데 이 사위는 그렇다면 범인이 아니니까 이게 미제 사건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미제로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물증이 나왔어요. 네. 그 물증이 나왔는데 그 물증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지장이 초래됐던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제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네. 네. 그날 10월 9일 날에요. 이 70대 노인분은 여성이죠. 네, 여성분입니다. 그 읍내에 살고 있던 아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저녁 겸 먹자고 이제 저녁 먹으러 왔는데 그때 삼계탕을 아마 끓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아들하고 삼계탕을 먹고 아들은 그날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러 왔는데 이상합니다. 현관문이 반쯤 열려져 있고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분명히 시골에서 살면 일찍 일어날 텐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불을 딱 켜니까 그때 어머니가 사망해 있는 겁니다. 그 상태가 엄청나게 처참했습니다. 네. 참 이거 불편한데요. 치아가 이빨이 4개 정도 빠져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입이 찢어진 상태예요. 입을 찢어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예, 발로의 목을 짓이겨 가지고 아주 새파랗게 이 목 부위가 이 좀 멍이 들어 있는, 그러니까 아주 실로 처참한 상태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이제 그 부검했겠죠. 네. 그 부검을 했더니 구타에 의한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구타에 의해서 뭐 입이 찢기거나 맞고 이게 직접 사인이 아니고. 실질적인 직접 사인은 비구폐색, 코하고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경부압박, 그 목을 아마 아까 발로 눌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경부압박 질식사. 이렇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시신들을 보는데 상처 부위가 사실 많은 것들을 상징하는데 거의 이 얼굴과 네. 목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얼굴을 어쨌든 보고 공격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둬야 될 거는 좀 입에 올리기 불편하지만 입을 이렇게 찢어놨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어요. 네. 언젠가 우리가 과학 수사 시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염두에 두고요. 네. 하여튼 뭐 경찰 입장에서는 부검까지 해가지고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 질식사까지 사연이 나왔고 경찰이 여러 가지 정황을 이제 그 참작을 해가지고 범행 시간은 22시부터 23시 네. 밤 10시부터 밤 11시로 추정을 했답니다. 네. 근데 이 부분 저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자오지간 밤 10시부터 11시형이 범행 추정 시간으로 경찰은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현장 시신을 봤으면 현장을 볼 텐데 네. 현장은 여기저기 뒤진 흔적들이 있어요. 뭘 네. 열어놓거나 서랍을 열어놓거나 헤쳐놓은 건 많은데 정작 없어진 물건은 딱히 있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사라진 그 귀중품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어머니가 금반지라든지 폐물을 착용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빼가거나 한 것도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물건 서랍 열어놓고 장 열어놓고 막 뒤집어 놓은 거는 얼핏 보면 절도범이 들어와서 뭐 훔치려고 노력한 것처럼 물세근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강도 위장을 위한 어떤 범인의 어떤 그 기만책? 이런 거 정도로 경찰은 추정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장 봤더니요. 족적도 없고 지문도 없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죠. 네. 족적이 안 나온다? 예. 네. 머리카락 뭉치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거는 피해자 거라면서요. 두 뭉치가 있었는데. 근데 그 주변에 또 약간 머리카락이 있는데 두 가닥 정도가. 두 가닥이 또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형태론적으로 보면요. 누구 건지 구분이 조금 되거든요. 근데 이게 피해자 것하고 좀 다른 형태의 어떤 머리카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 거다라고 특정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이렇게 뭉치 있잖아요. 그건 네. 아마 잡아 뜯거나 이런 과정에서 잡아 채거나 하면서 뭉청뭉청 빠진 뭉치 같은 건 한 두 뭉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직모 형태. 네. 직모 형태로 두 가닥이 떨어져 있어요. 현장에. 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타인의 거예요. 그 할머니 피해자께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나온 게 있었죠. 담배꽁초가 있습니다. 피우다 마른 담배꽁초 두 개가 있는데요. 예. 딱 형태를 보니까 왜 방바닥에서 이렇게 눌러서 껐던 형태. 방바닥에. 네. 예. 그게 두 개가 발견이 됩니다. 방금 뭐 잘 아시다시피 담배꽁초에서는 타액이 나오니까요. 네. 경찰 뭐 이거 보면은 이 정도 나오면 머리카락 두 가닥하고 담배꽁초 나오면 아예 범인 잡았다고 처음엔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족적도 없고 지문도 없는데 머리카락하고 일단은 담배꽁초를 남기고 갔다? 뭐 어쨌든 현장에서 그런 조금 불일치하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담배꽁초 끈 형태를 보더니 아마 이웃 주민들이 이거 누군지 알겠네. 딱 이렇게 나왔나 봐요. 담배꽁초도 담배 끄는 습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담배 피고 담배 끄는 습관이 어떤 사람은 꼭 끝에만 톡 잘라서 버리는 사람 있고 부비해서 끄는 사람 있고 놓고 발로 밟는 사람도 있고 여러 뭐 있는데 네. 이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 피해자 사위다. 아. 피해자 사위가 꼭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눌러서 담배꽁초를 이게 끈다. 담배를 끈다. 네. 평소 담배 끄는 습관이 사위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서 사위를 찝었어요. 물론 담배 그 끈 것만 가지고 이웃들이 그 사위를 지목한 건 아니에요. 그 저 사위가 최근에
장모를 죽이긴 살리냐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아니 근래 장모를 한테 예. 사위가 그런 범행 동기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까지 합쳐서 그걸 보고 이웃 주민들이니까 그걸 봤단 말이야. 네. 사위가 찾아와서 장모를 죽이긴 살리냐고 요구하고 협박하고 난리치는 거를 봤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있는 데다가 담배 이렇게 부배 끄는 습관까지 오버랩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이거 사위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사위가 장모를 죽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위가 가정폭력이 되게 심했었다. 예, 예 그런가 봐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견디지 할머니 딸이죠. 그렇죠. 할머니 딸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집을 나갔다. 2008년 8월 달에 나갔대요. 두 달 전인 거죠. 예. 네. 도망쳐가지고 이혼소송을 준비 중에 있나 봐요. 그런데 이놈이 이 사위가 맨날 장모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딸 내놓으라고. 너는 알지? 그러면서. 그리고 협박하고 난동 피우니까 이웃 주민들이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웃 주민들이 볼 때 담배 부벼 끄는 스타일도 사위고 네.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사위일 거라고 그냥 딱딱 지목을 해버린 거예요. 네. 뭐 심지어는 대문을 부수고요. 막 협박전화도 수시로 했다고 하고요. 네. 어우 이 말도 되게 충격적인데 아내를 목 졸라 죽이고 토막을 내서 그 찜통에다가 찐 다음에 살과 뼈를 분리를 해서 완전 범죄를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찾아와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거 이게 이 사 야, 나 이제 이런 인간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참, 이거 완전히 범행 그 저 수법을 그냥 잔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런데다가 이제 장모님한테도 한마디 했지 또. 네, 장모님한테도 너 늙은이도 너 때려 죽일 거야 내가. 그리고 너 그 형제들 내 아들놈들도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난동 피우면서 욕하고 이렇게 잔인한 얘기를 하는 거를 이웃 주민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진짜 그 얼마 안 돼갖고 피해자가 사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사위로 딱.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 얘기를 경찰한테 전달한 거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 정도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아예 사건 이거 쉽게 끝났다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예. 네. DNA 분석 결과 이제 예. DNA 당연히 분석하겠죠. 네. 근데 사위가 아닙니다. 참나 이게 황당한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담배꽁초하고 네. DNA 저 국가원에다가 의뢰할 때는 저 머리카락 두 개하고 담배꽁초 의뢰할 때는 사위 거 딱 나올 거라고 본 거예요. 네. 게임 끝났다 이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그다음에 DNA 했는데 제3자 게 나왔어요. 제3자 거. 그 사위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 사람 연락이 찾았겠죠. 네. 그거 찾았는데 아마 이제 그건 쉽게 찾은 것 같아요. 이 등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안산 수원 일대를 저 이거 돌아다니는 노숙자예요. 남성인데. 그 사람이 와서 범행하고 갔을까? 안산과 수원에 있는 노숙자가 부여까지 와서? 글쎄, 하여튼 뭐 그 사람이 떴으니까. 네네. 그럼 조사해야죠. 당연히 체포하죠, 경찰이. 네. 체포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 부여 간 적 없는데요? 아니, 저 진짜 몰라요. 라고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하고도 난 처음 보고, 나 그거 거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하고 노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지 머리카락하고 담배꽁초가 거기서 발견이 됐는데. 네. 그런데 이 지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니 이제 그 얘기 했겠지 경찰이. 네. 니가 피우던 담배꽁초도 나왔고 이 새끼야. 니 머리카락도 현장에 떨어져 있어 이 새끼야. 아무리 오래 관리해도 필요 없어 이 새끼야. 이제 얘기했겠지. 네. 그랬더니 이 도숙자가 하는 얘기가 한참 생각하더니 어 하고 나오는 얘기가 있죠. 어 아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백발을 했던 그 남성이 찾아와서 나한테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면서 이렇게 머리카락 좀 뽑아간 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딱 떠올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경찰이 이 새끼 또 헛소리 하네. 그래 좋아 그럼 너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저 거짓말 탐지기 검사 한번 하자. 거탐했어요. 거탐했더니 진실 반응 나와요. 네. 그러면 이 노숙자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네 머리카락 두 개가 담배꽁초가 현장에 떨어진 이유를 한번 네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자. 네. 너 머리카락 뽑아가고 그랬다면서 그러면서 네. 자세히 얘기해봐. 그지 했더니 네. 이제 나오죠. 2008년 제가 어느 날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안산 한 거리에서 이렇게 제가 담배를 되게 좋아하는데 담배 구걸했나봐. 네, 담배 좀 한 대 주세요 그러고. 네, 그랬더니 진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백발을 했던 남성이 담배 딱 주면서 나한테 술하고 담배 고생한다고 음식도 사줬는데 그때 제육
닭볶음 시켜줬다. 소주도 사주고. 네. 그래서 같이 식당에 갔고 거기서 제육볶음하고 소주도 사줬고 그 남자가 갑자기 아유 왜 이렇게 새치가 많아? 새치를 뽑아준다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뽑았다. 그거 가져간 것 같다. 네. 그리고 음식 다 먹고 난 다음에 담배를 추가로 더 사준다고 그러더라. 너 담배도 없는데 내가 더 사줄게. 너 좀 저 기다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식당에서. 네. 그래서 자기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밖으로 나갔더니 그 남자가 없었다. 네. 그때 그 식당 안에서 다 그 담배 핀 거 있는데 대떨이 재떨이에서 담배꽁초 두 개 정도가 사라졌던 것 같다. 내가 피웠던 거. 네. 근데 그럼 너 그때 담배 폈던 게 무슨 종이야? 너 뭐 그 종류가 뭐야? 그랬더니 종류도 맞아요. 현장에서 발견됐던 종류하고 그때 피웠던 종류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숙자가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또 겉탐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식당을 찾아가요 경찰이. 네.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네. 식당 찾아가고 식당 사장하고 식당 사장 아들이 있었나 봐요. 네. 두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리까지 기억해요 그분들이. 왜 특이한 현상이잖아. 노숙자를 데리고 와서 식당에서 같이 제육볶음 시켜갖고 소주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이러는 거 보니까 좋아 보였겠지. 어떤 면에서 보면 네. 자리까지 그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까지 또 제육볶음 시켜준 것까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담배 사줄게 기다려 이런 얘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이거는 노숙자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제3자한테 그것까지 들었어요. 그렇다면 노숙자는 이 사위를 이 백발의 남성이 사위라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질신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딱 본인데 저 사람 맞아? 그랬더니 너한테 담배 사준 사람 저 사람 맞아? 하고 이제 대질신문하는 거. 맞아요, 저 사람 사위야. 저 사람.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겉탐하니까 진실 반응 나와요. 네. 자 사위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또 그 사위도 거짓말 탐지했어요. 거짓 반응. 거짓 반응 나왔어요. 여기까지 보면 현재까지는 사유가 거의 100% 범인이에요. 네. 그죠? 네. 자, 근데 담배꽁초는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바닥에 이렇게 부벼서 끄면 그 담배를 피다가 그쵸. 장내에서 계속 피다가 담배를 그 끄게 되면 주변에 담배재라고 그러죠. 회색 분말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어야지 맞아요. 네. 그건 계속 핀 거예요. 그러다 끈 거예요. 네. 근데 그 현장은 이 흰색 재색 가루가 하나도 없어요. 그 실내잖아요. 그렇죠. 날아갈 일이 없는데 없고 단지 바닥에만 눌러서 꺼버려가지고 방바닥에 약간 눌었어. 네.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담배에다 불을 붙이고 피지 않고 바로 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현장에서 꽁초 갖고 와가지고 그냥 불만 살짝 붙여놓고 붙여서 탄 다음에 그냥 끈 거. 한 거죠. 그러니까 검은 재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검은 재만 남아있다. 이거는 담배에다 불을 붙여갖고 눌러서 끌 때만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요거는 그러면은 일견 말이 되죠. 네. 지가 안 핀 거예요. 그 노숙자가 피던 담배를 안 핀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담배 꽁초가 그 직접 증거 같은 경우는 이건 조작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가 있어요. 예, 예. 하자 머리카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떨어진 머리카락. 네. 근데 두 가닥이에요. 두 가닥. 두 가닥이 있습니다. 근데 딱 봤는데 아니 노인 70대 그 장모는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이게 어쨌든 가해자한테 반항을 하거나 뭐 머리 그런 과정에서 머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흔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시신 상태를 보니까 그 사람한테 반항할 시간적인 여력 자체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비참하게 당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렇다면 범인하고 몸싸움하면서 범인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네. 이건 누군가 현장에 가져다 놨다는 결론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 갖다 놓은 증거들일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머리카락 뭉치도 현장에 그대로 뒀잖아요. 네. 이거 이제 경찰한테 시선 끌게 하려고 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아, 상당히 그렇죠. 치밀한 전략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지문도 안 남기고 족적도 안 남기는 범인이 머리카락하고 담배꽁초를 현장에 남기고 가겠습니까? 이건 조작된 증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경찰 입장에서. 네. 어찌됐건 사위 조사 얘기했죠. 이쯤 되면 사위가 범인이니까. 네, 근데 사위는 얘기합니다.
아, 범행 시간이 22시에서 23시라고 했죠? 10월 9일 날. 어, 저 그때 친구랑 술 한잔 했었는데. 어, 10월 9일 날 자신은 안산에서요. 16시 오후 4시부터 친구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그때 만취를 해서 한 오후 6시쯤에 자기 집 원룸에 가서 잤고 다음 날 일어난 시간이 새벽 5시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친구하고 술을 먹었다. 나 범행할 시간이 없다. 알리바이를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같이 술 마셨다는 친구 조사를 또 경찰이 하겠죠. 네. 했더니 당연히 술 마신 건 맞는데 소주 한 병 마셨다. 평소 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게 그 사람 먹었다. 만취 안 했다. 어? 사위는 그 지네 엄마 만난다고 그러면서 일찍 술자리 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같이 술 마신 친구 얘기 들어보면 이 사위가 얘기하는 거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4시에 만나서 6시에 헤어진 그 2시간 동안 술을 만취해서 막 마셨다. 그러니까. 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핸드폰 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휴대폰 수사 해줘. 휴대폰 위치 추적하면 되지 않을까요? 통화 하나. 예, 그런데 네. 밤 7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오프돼 있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 위치 추적도 불가합니다. 만취를 했는데 휴대폰은 꺼놨다. 아, 네. 근데 안산에서 부여까지는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네?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 사실들이 있었는데 이 사위가 장모를 어떻게까지 협박했냐라는 걸 보니까 사건 발생 20일 전에 아마 장모 집 앞에 편지를 써서 붙여놨나 봐요. 그런가 봐요. 네. 거기가 이제 사위가 장모한테 하는 말인데 아, 나 이거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화나죠. 네. 앞으로 일주일 준다. 9월 31일까지 잘못을 뉘우치고 와라. 그래도 아니면 난 너를 잡는다. 이거 아내한테 쓴 얘기예요? 그렇죠. 9월 30일까지 너를 못 잡으면 난 다른 것을 잡으러 간다. 다른 것을 잡으러 간다. 그게 뭘까? 바로 잡으러 내려갈 것이다. 지켜봐라. 이게 그 협박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현재까지 경찰이 볼 때는 사유가 범인이에요. 네. 어. 아 근데 저는 다른 것이라 그랬잖아요. 다른 것을 잡으러 간다. 다른 것을. 사람이라고 하칭한 게 아니라 물건, 사물,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 명령식이에요. 준다, 그러니까요. 뭐 잡는다, 뭐 와라. 지켜봐라. 네. 예, 참 이게 경찰 입장에서는 사위를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 당일날 사위의 이동 경로 같은 걸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죠. 네. 근데 발견 못했어요. 아, 이게 네, 안 된 거예요. 네, 이게. 네. 이게 현재까지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정황 증거만 있는 거지 두 사람이 뭐 노숙자건 아니면 사위건 사건 현장을 방문한 흔적은 발견을 못한 거거든요. 정황 증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살인죄로 기소를 일단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살인죄는 좀 더 조사를 해보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사위를 저 그 가정폭력 있잖아요. 그걸로 구속시켜놓고 살인죄를 추가하려고 조사해서 시도를 했던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 내가 볼 때는 올바른 그 수사 방법이 아니었어요. 선택이 네.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내 폭행, 협박, 재물 손괴로 일단 구속을 했었고요. 이걸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정폭력으로 사위를 구속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를 이제 경찰이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해서 살인죄로 기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쵸. 일단 그 가폭으로 해가지고 1년 6월 사는 동안에 경찰 수사가 더 이상 진전이 없었던 겁니다. 네. 어? 이거는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제 사건은 분석을 해보면 99%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요. 어? 근데 가족은 정말 두려움에 떱니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협박 편지를 보내거든요. 그래요. 내가 살인범으로 뒤집어 쓰여서 나를 영원히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돼서 보통 일이 아니지. 니들이 어떻게 반성해야 되는지를 니들이구나. 어떻게 반성해야 하는지를 내가 저 교도소에 나가서 니들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 협박이에요. 이 엄청난 협박이에요. 이게 예, 가폭으로 구속시켜놓고 살인죄로 기소를 못한 이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마음 놓고 그 수감 중에 있으면서도 계속 저 피해자 측에다가 그 협박 편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수집해갖고 별도로 또 구속 추가시켰어야 돼요. 이런 협박 편지 쓴 것도.
근데 그런 그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분명히 그 이 사위로 보여요. 네. 노숙자도 사위라고 얘기했고. 네. 그죠? 네. 저 사람이 내 머리카락 담배꽁 담배 사주고, 근데 머리카락 뽑은 거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 사위가 그 집에 가서 그걸 놨다는 그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했었어야 될 걸 안 한 게 이제 뒤에 나와요. 그것만 가지고 그럼 못한테 쳐요. 노숙자하고 그 저 그 대제신문에 갖고 특정 못해서 못한다 치자고요. 네. 그 이후에 경찰이 안 한 건 아니에요. 뭐를 확보하냐면 그 목격자로 두 명 찾아요. 네. 그 목격자가 아마 마을 주민 두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A씨하고 B씨였는데요. A씨는 결정적인 목격자였는데 이제 신빙성이 좀 낮다고 평가한 게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A씨가 좀 말씨가 어눌한 편이었대요. 그런데 네. 10월 9일 날 저녁 7시 10분쯤이었대요. 그 낯선 빨간 차하고 검은 차 두 개가 이제 피해자 집 앞 담벼락에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골이다 보니까 낯선 차가 있으면 누구 차지? 그렇죠. 눈여겨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빨간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서 그 집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게 이 사람 사위였다 이지. 그 A 씨가 얘기한 거 이건 결정적인 증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근데 이게 범행 시간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경찰이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죠. 22시부터 23시 사이에 살해했을 거라고 경찰이 어떤 경로로 온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 A씨가 좀 말이, 말씨가 좀 어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설명이 좀 그랬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사위가 저녁 7시분경에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 봤습니다 얘기했는데 경찰이 흘러들어 버린 거야. 에이, 이 사람 헛소리 안 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대는 22시경부터 23시 사이인데 무슨 19시 10분에 사위가 이 집에 들어가 흘려들었어요. 이 형사 혼나야 돼요 이거. 아니면 착각했던 거라. 날짜 착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추정컨대 10월 9일 날은 아들이 막내 아들이 와서 엄마랑 삼계탕 먹고 7시 사이에 갔단 말이에요. 네. 7시경이 집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읍내로. 네. 그러고 아들이 가고 난 다음에 사위가 온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말대로라면 A씨가 얘기한 거. 이거 A씨 얘기하는 거를 경찰이 진짜 신중하게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날짜가 틀릴 수도 뭐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그날 10월 9일 날 어쨌든 사망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 마을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전에 내가 이 사람 언제 봤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그러면, 날하고 다른 그러면. 날이니까. 근데 그럼 B씨 또 있잖아요. 아까 A하고 B 두 명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다가 차 한 대를 목격을 했어요. 빨간색. 네, 빨간색 차였는데 그 바로 그 사람 보지도 사람 못 봤는데 내가 빨간 차를 봤다. 근데 그게 시간이 언제예요? 그게 바로 19시하고 19시 30분, 7시에서 7시 30분 경이었는데 저 빨간 차 내가 본 적이 있다. 그 전에 사위가 한번 이 집 그 장모 찾아왔는데 그때 타고 왔던 차가 빨간 차여서 내가 그 차 기억하고 있는데 그 빨간 차 사위 차 맞다. 이렇게 진술했어. 그러니까 A하고 B 이 목격자가 두 사람이 그날 빨간 차 타고 왔다는 거를 밤 7시경에 봤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경찰은 22시경으로 살해 추정 시간을 잡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흘려들어버린 거예요. 흘려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숙자한테서 그 식사를 사주고 머리카락하고 담배꽁초를 받아온 게 10월 9일 그 당일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술은 그 친구랑 같이 그 오후 6시까지 마셨다 그랬다고 하니까 거기서 노숙자 만나고 사주고 다시 이 장모까지 집에 가려면 10시가 맞는 거예요. 밤 10시가. 그래서 10시로 본 거예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노숙자한테 얘기를 쭉 들어봤잖아요. 네. 내가 담배 구걸을 안산 저 역 근처에서 담배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저씨가 오더니 담배를 주더니 불쌍하다 그러면서 어디 밥 좀 사줄게 술 한잔 사줄게 그래서 식당으로 데려가가지고 제육볶음 시켜서 먹고 소주도 마시고 담배 사줄게 기다려. 그러더니 사라졌어요. 그때 내 머리 새치 뽑는다 그러면서 새치도 뽑아줬는데 요거 얘기했어요. 그때가 시간이 언제쯤 되냐 하니까 이제 그 노숙자가 저녁 때쯤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제 경찰은
19시경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네. 19시경이면 안산에서 부여까지 가려면 2시간 넘게 걸리면 적어도 10시경 정도의 범행이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봤던 A, B 그 동네 주민들이 7시경에 봤다는 얘기를 안 맞잖아요. 그 경찰 입장에서 볼 때. 네. 근데 경찰이 엄청난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노숙자한테 19시경에 그 저 고기 사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했을 때가 꼭 10월 9일인지 아닌지 그건 특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전날일 수도 있고요. 전전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경찰은 계산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당일날 모두 다 이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 미숙한 수사 처음 봤어요. 어? 노숙자가 10월 9일이라는 단서를 왜 지들이 특정 짓고 그 범인 그 A 씨, B 씨가 얘기한 게 그 안 맞다고 판단을 내려버리냐고요. 그것도 한 주 사람 아니잖아. 동네 마을 주민들이 빨간 차에서 내리는 거 그 봤다는 사람들이 두 명이나 있으면 그럼 범행 시간대는 19시경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19시경으로 잡으면 노숙자가 얘기하는 19시 안산에서 그 밥 사줄 때 19시는 그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 노숙자한테서 그거 가져간 건 명확하다고 본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19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목격자에게는 꽝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수사는 참, 에이. 그렇다면 식당 주인들한테도 물어봤으면 됐을 거고, 식당에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이 사건의 핵심이 지금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질문한 딱 그거 하나예요. 이 수사 왜 망가진 줄 아세요? 식당에 CCTV 있는지 여부는 기본이죠. 알아보는 거 경찰이 수사한다면. 그죠? 없었나요 교수님? 있긴 있었습니다. 거기 CCTV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사 초기에 노숙자 그 알아보러 가서 탐문했잖아요.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CCTV 확보 안 했어요. 그 진술만 듣고 저 식당 주인 아들하고 얘기만 듣고 CCTV 따가지고 온다는 생각은 안 한 거예요. 대가리 속에.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뒤늦게 아차 그러면 CCTV 까면 되겠네. 가보니까 덮어쓰기에서 날아가 버렸어요. 아, 그 시간만 특정이 됐어도 왔었던 날짜만. 그러면 10월 9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노숙자 그 머리털 뽑은 게. 전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C, B, C가 얘기하는 건 정확한 그 저 목격이에요. 네. 그런데 식당에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확보 안 하는 바람에 덮어쓰기 해가지고 노숙자하고 사위가 만난 날짜를 특정을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게 수사가 뭐 진행된 것들을 제가 못 캐치했을 수도 있겠는데 안타까웠던 건 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친구랑 술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인상착의 그러니까 옷차기 상태나 이런 게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동선 같은 거나 진짜 집에 갔을지 확인 요소도 그렇고 아니면 주민들이 A, B 목격자들을 아예 말을 안 믿었겠지만 그래도 그때 그런 사이가 한 사람 봤잖아요. 들어가는 거. 그럼 그때 옷을 뭐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노숙자도 10월 9일이라고 정확하게 말한 적도 없어요. 잘 몰라요. 그냥 하여튼 언젠가 그냥 얼마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식당 가고 CCTV 까야죠. 그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안 해가지고 안 됐고 또 나름대로 식당에서 장부 쓸 거 아니에요. 제육볶음 플러스 술 뭐 이런 거. 네, 네. 그 장부를 하겠는데 또 공교롭게 그 식당은 장부를 안 한대요. 그땐 또 기록을 안 했는데 일일이 기록 안 했는데요. 카드도 계산 안 했겠죠. 네, 그래서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거고 이거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요. 네. 만약에 제가 그 당시 담당 수사관이라면 이게 뭐 낱낱이 나온 게 아니라서 제가 네. 확 단정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라면요. 뒤늦게라도 A, C, B, C가 그 목격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진술을 꼼꼼하게 받아갖고 살인죄로 구속영장 청구 한번 해볼 만해요. 모든 재반,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쭉 불러준 모든 정황 증거, 실제에서 도출된 머리카락 뭐 이런 거 등등 전부 합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왜 그때 당시 핸드폰을 꺼놨다라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뭐 그런 거.
네, 뭐 평상시 핸드폰을 잘 꺼놓는 사람도 아닐 것 같은데 분명히 와이프한테 그렇게 협박까지 했으면은 전화 꺼놓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핸드폰을 꺼놓고 그 시간 동안에 있었다라는 것도 의심스러운 요소고 또 진술을 받아보면은 어머니 집에 간다 그랬고 자기는 집에 갔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술을 먹으러 일부러 친구네 집에 친구를 찾으러 갔다라는 것도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판단할 때는 10월 9일 날이라는 단정 10월 9일 날이라고 노숙자가 얘기한 날이 네. 노숙자가 밥도 먹었다는 날이 10월 9일이라는 거는 특정할 수 없다 하는 수사복을 먼저 쓰고 어 그리고 하나가 노숙자가 그래도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옷 입고 있었던 거 아니면 식당 주인 옷 입고 그런 있었... 거는 잘 저 기억을 못하는 걸로 보여요. 아. 노숙자가 낱낱이는 근데 노숙자가 저 기억에 생생하게 남은 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새치가 있다고 그러면서 머리카락을 그 사람이 뽑더라는 거예요. 새치 뽑아준다고 그거 기억하고 있고 담배 사준다고 가더니 안 나타났다는 거 담배 구걸을 했더니 담배도 사주고 술 밥 사줬다 하얀 머리 백발이다 사위처럼 이건 노숙자가 얘기한 거 거의 신빙성 있어요 그건. 그런데 단지 그날이 10월 9일이라는 것만 특정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 쓰고 그다음에 명확한 거는 빨간 차에서 내린 A하고 B를 봤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그 부분 부각하고 이걸 종합수사 결과 보고서를 써서 내가 볼 때는 이 사위가 범인이라고 저 일단 그 법원에 네. 법원에 한번 그 심사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완벽을 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폭으로 일단 구속시켜놓고 추가 증거를 찾아서 살인죄로 나중에 기소하려다가 막혀버린 걸로 보여요. 막혀버린 걸로 보여요. 아, 전 진짜 지금 이 수사는 생각해도... 도저히 뭐 그 100점 만점에 점수를 준다고 하면 5점도 안 돼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식당 CCTV가 지금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사예요. 이건 진짜 형사라면 그건 기본도 아니에요. 완전 생기초죠. 어? 그건 기초죠. 현장 가가지고 식당 주인 상대로 해서 물어볼 때 CCTV부터 그 도출하는 거는 지극히 기본이죠. 이건 뭐 나는 이해, 내 머리, 내 형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죠. 뭐 거의 뭐 자백할 거라고 본 거죠. 쉽게 봤죠. 쉽게 얘기해서. 쉽게 본 거죠. 아주 쉽게 본 건데 물 먹은 거죠. 아까 그 입이 찢어진 상태 운운한 네.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네. 명백히 내가 볼 때는 장모도 자기 딸 때리고 하니까 너희 나쁜 놈하고 욕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분풀이로 나한테 욕한 입 찢은 걸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대부분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판단되는 사람 입 찢잖아요. 대체로 제가 면담했던 케이스에서 입을 찢었던 경우는 다 면식형 관계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서 본인이 상처를 받았던 경우가 다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설명은 쭉 저희가 하면서도 결국 법에 의해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유를 우리가 범인이라고 지칭할 수조차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 사람이 이 사위가 이러이러한 정황으로 우리는 의심 간다. 이러이러한 정황을 이러이러한 그 과정을 수사하면서 경찰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하는 바람에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사위인가 이 사람은 아마 이미 1년 6월 받고 2013년 1월 2일 날 이미 출소했어요. 그럼 밖에 있어요, 지금 이분? 출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 부여 노파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는. 아직 근데 기소도 안 한 상황인 거죠, 교수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고요.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안 될까 싶기는 했거든요.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분석해가지고 한번 덤벼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근데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는 공식적으로 방송이니까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고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를 우리가 범인이라고 단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저는 그 수사진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이 사건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이런 범인들의 특징은 굉장히 자기 감정 컨트롤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뭐 실수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서 저는 조금 장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 되게 주목해서 좀 봐주셨으면 해요. 그러려면 약간의 압박 정도도 가야겠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은 기소할 수 없고 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 손 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꺼내가지고 사건 전체를 다 드러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정밀 분석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전 특히 그 10월 8일 뭐 10월 7일 그 10월 달부터 이 사람이 행적이 뭐 다 안 맞춰지더라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좀 그 스케줄표처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성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싹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말을 좀 입을 찢었다면 도구가 있을 거고 뭐 어쨌든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뭐 처리를 했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도 눈여겨서 체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조선이 뭐니 해가지고 주변에는 뭐 그 기록 조사받은 건 다 있을 거예요. 본인은 그 조사 받을 때 그냥 나오는 거 그대로 기재했을지 모르지만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냥 적어뒀던 그런 그 작은 단어 하나가 다시 수사에 큰 단서도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전체 기록을 다 통으로 갖다가 아예 그냥 큰 데다가 펼쳐놓고 관계도 그려가면서 시줄 날 줄 맞춰보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은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아, 이거는 분명한 거는 그런 부분도 그렇잖아요. 담배를 그 안에서 피고 담뱃재를 거기다 껐으면 담뱃재가 있어야 돼요, 주변에. 담뱃재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방바닥에 눌러서 까맣게 방바닥만 눌었다면 분명히 범인이 어디서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와서 거기서 불만 붙여서 담배 불 붙은 상태에서 그냥 끈 거예요. 노숙자이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거든요. 근데 노숙자가 10월 9일이라고 단정한 것처럼 인식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형사가. 아, 그 전일 수도 있죠, 그거는. 노숙자한테 담배꽁초하고 머리카락 뽑아간 거는. 왜 그렇게 저 단정적으로 수사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5점도 주기 싫어요, 5점도. 수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에이. 진짜 안타까운 건 또 출소를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 아내라든지 아니면 또 형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두려움에 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교도소에서 계속해서 그런 협박 전화하면 그것도 추가 기소할 수 있잖아요. 그거 왜 안 했어 그거? 나는 내가 보낸 놈이 교도소 가서 피해자한테 전화질 하면 내 반드시 가서 그거 조사받아서 또 기소해요. 그건 사람이 한 번 잘못하는 것도 잘못된 거지만 두 번 잘못하는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가는 미제 사건이어서 이거 하면서 좀 답답했어요.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방송 듣고 난 다음에 충남청에서 다시 한번 이거 처음부터까지 분석해서 한번 해볼 만한 가치 분명히 있거든요. 네. 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충남청에도 내가 가끔씩 강의 가요. 요거는 정식으로 한번 건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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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교수님, 히말라야, 히말라야. 이거 이거잖아, 히말라야. 내가 아는데. 네, 앞에 이렇게 딱 보이니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로 보셨을 거예요? 히말라야 아침이라는 건데요. 이거 숙취제잖아요, 숙취제. 어때요? 드셔보셨어요, 이거? 이게 파란색하고 노란색 약이에요. 술 먹기 전에 노란 걸 먹으니까 진짜 취하는 느낌이 별로 없고요. 이게 파란색 약을 먹으니까 아침에 제가 항상 약간 숙취 때문에 피곤한 게 있는데 그건 조금 덜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밀크시슬 교수님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요즘에 뜬다는 식품이죠. 네, 예. 간에 좋은 기능성 원료 밀크시슬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 밀크시슬뿐만 아니라 강황 뿌리줄기, 네. 그다음에 결명자 잎, 감초 뿌리에서 추출한 분말을 먹기 좋게 이 캡슐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또 이벤트 있죠, 이거? 우리 광고할 정도면? 5개가 들었어요. 5개 포장으로. 한 상자에 25,000원인데 이벤트가 뭐냐면요. 5개를 구입하면 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하나에 만 원씩 주신다는 네. 거네? 그러면 엄청 싸네요. 네. 그리고 배송비 무료입니다. 전 하도 술 많이 먹다 보니까 숙취제 쪽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학위가 있죠. 학위. 네, 네,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효율적이다. 뭐 술 약속 있는 날 미리 좀 딱 저거 하나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와서 하나 드시고 오셔서 다음 날 드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고요. 히말라야 아침. 아침. 그러니까 히말라야 아침 얼마나 공기 좋겠어요. 상쾌하고 그런 의미로 아마 이거 히말라야 아침이라고 쓴 것 같아요.